2022년 6월과 7월 두 달간 몬주 짜이디오 타운시에 있는 짜이디오 파고다 방문객이 14,500명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6월 국내 방문객 6,908명, 국외 방문객 34명, 7월 국내 방문객 7,480명, 국외 방문객 97명을 기록하였으며, 7월 외국인 방문객 중50% 이상이 태국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짜이디오 파고다 방문객은 연간 3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연례 행사는 더띤조 보름날부터 파손 보름날까지 행사가 개최되며 음력으로 계산이 되어 매년 날짜 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미얀마 노동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는 가입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1개 민영 클리닉을 지정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노동병원 3개, 진료실 57개, 사회보장클리닉 96개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얀마 투자회사행 전국 바이카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등록 시스템 마이콜를 통해 신규 업체 7,353개가 등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등록 업체는 1월 1,077개, 2월 1,025개, 3월 1050개, 4월 960개, 5월 1211개, 6월 1120개, 7월 910개라고 합니다. 바이카에 따르면 등록 기업은 2018년 8506개, 2019년 17380개, 2020년 15080개, 2021년 8010개입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미얀마 기업법에 따라 미얀마 모든 업체는 마이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모든 업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 2개월 내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설립일 1개월 내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매년 회계연도 28일 이내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8월 4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은 양곤 지역에서 발생한 플래시몹 시위를 촬영하고 있던 일본인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토르쿠보타를 미얀마 출입국관리법 13항과 형법 505항에 의거하여 체포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일 기소된 일본인은 28일 체류 가능한 관광비자로 대국에서 미얀마로 입국하였다고 합니다. 7월 29일 시위 참가자들과 연락하고 7월 30일 다곤 남부 타운십 시티마트 인근에 있었던 15명 규모의 플래시몹 시위를 촬영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8세 미만의 젊은이 2명과 같이 구금된 이후 고문으로 악명 높은 옛제인 신문센터로 보내졌다는 보도 이후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 505항에 의거할 경우 최대 징역 2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 이후 주 미얀마 일본 대사관은 석방을 촉구하고 비공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4일 공식 마감 금시세는 티켈당 206만 1천 짜였지만 미얀마 금 장외 시장에서는 사상 최고치인 티켈당 243만 짜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시세 최고가는 2016년 10월 4일 90만 3,500 짜. 2017년 9월 15일 95만 7800자, 2018년 9월 20일 104만 7700자, 2019년 9월 5일 131만 5000자, 2020년 8월 7일 133만 5500자, 2021년 2월 6일 142만 자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공식 금시세는 8월 1일 230만 자에서 불과 3일 만에 13만 자씩 상승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고정 환율 1850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8월 4일에는 장외 시장 환율이 2600짜까지 올라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환전상 체포 이후 일부 환전상들이 휴업을 하면서 달러를 구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3000짜까지 올라갔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실제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500짜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얀마 환율 최고치는 2021년 9월 29일 달러당 2 7 0 0잣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국방부는 마괴 지역 세이퓨 타운십, 아욱 타운십 일대에 보안 검문소를 설치하고 뇌까지 차단 전략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7월 중순 이후 국방부 군인들이 막대한 사상자를 낸 이후 국방부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큐 타운십 주민들은 국방부에서 강경하게 네 가지 차단 전략을 시행하면서 긴급 의약품까지 모두 압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문소에서는 라이터, 전선, 요소 비료까지 폭발물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을 압수를 하고 있으며 살포대도 다 뜯어서 확인을 하고 있으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약품을 반입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차단 전략은 1960년대 국방부에서 가장 오래된 소수민족 무장단체 중 하나인 KNU와 싸우면서 무장단체들이 자금, 식량, 정보, 징집 네 가지 항목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해오던 전략입니다. 2022년 8월 4일, 양곤 지역 민갈라 따옹유 타운십에 있는 아웅산 경기장 고속버스 허물서비스 영업소가 중단되었습니다. 고속버스 화물 서비스 영업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가관리위원회가 아웅산 경기장 개선 사업 시행을 위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화물 운송만 안 되고 버스표는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화물 서비스 접수 창구뿐만 아니라 매점도 철거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하였습니다. 이번 아웅산 경기장 화물 서비스 중단으로 시외로 화물을 보낼 경우 민갈라돈 타운십에 있는 아웅 민갈라 고속버스 터미널로 직접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배송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쌍안경, 철제, 전선, 태양광, 보조 배터리 등 19개 품목이 화물 배송 금지 품목으로 발표되고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웅산 경기장 고속버스 화물 서비스 영업소는 미얀마 온라인 상거래가 증가로 인해 시외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운타운 일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3일 미나웅 온라인 위원장은 아웅산 경기장을 시찰하며 경기장 현대화 개선 사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웅산 경기장은 1906년 완공될 당시 버마앳들이 어소시에이션 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선보였습니다. 이후 1953년 10월 17일 아웅산 경기장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산업부는 2023년 24년 회계연도 기간 내에 샨주, 따웅지 타운시 빈백, 이번 재강공장을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4월 14일 찰리단 산업부 장관은 주미얀마, 러시아 대사를 접견하며 빈백, 이번 제강 공장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빈백 이번 제강 공장은 2006년 9월부터 러시아 업체와 미얀마 경제 공사가 협력하여 완공하였으며 2012년 10월 미얀마 산업부로 관할로 이관되어 국영 제강 공장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NLD 정권에서는 장기적인 손실로 악화되는 국영 공장들을 폐업 처리하면서 2017년 3월 부실 구경 공장 20곳 중 하나로 지정이 되어 폐업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면서 어떤 지원을 받아 활성화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양권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인구 증가에 따른 폐수처리 시설을 14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권도시개발위원회는 양권을 중심으로 위성도시가 확장될 때마다 폐수처리 시스템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보터타운 타운십에 있는 5.56 에이커 규모의 폐수처리장은 2003년 4월 12일부터 착공하여 2005년 1월 17일 완공된 바 있습니다. 양곤 하수처리 시스템은 6개 타운십과 연결되어 있는 직경 24인치, 36인치 하수도를 통해 30만 명의 거주자들이 배출하는 352만 갤런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루 100개 이상의 정화조를 사용하여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곤 폐수 처리 시스템은 도시 인구의 5%만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 일본 자이카의 지원으로 14개 폐수 처리장을 증설해 나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수도 연결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하루 2,200 갤런 정도의 소규모 폐수 처리를 할 시설 건설을 검토하며 공장 폐수 처리 정화조 청소 운반 등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